항균제는 다른 미생물의 성장을 막을 수 있는 약물이다. 일반적으로 미생물의 유형에 따라 특정 항균제가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박테리아, 곰팡이 또는 기생충과 싸우는 각기 다른 효과적인 항균제가 있다. 이 글에서 다양한 종류의 항균제, 그 용도 및 주요 특성에 대해 살펴보자. 항균제의 유형 전반적으로 이러한 약물은 두 가지 측면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그 항균제의 작용 메커니즘이다. 둘째는 미생물이 종류이다. 작용 메커니즘에 따른 항균제의 분류 먼저 이 분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항균제를 식별해낼 수 있다. 살균제, 소독제, 방부제 또는 화학적 치료제 이 세 가지 항균제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살균제, 살균제는 모든 유형의 미생물을 죽일 수 있다. 가장 잘 알려진 두 가지 살균제는 바로 글루타르알데히드와 에틸렌옥사이드이다. 또한 열, 역화기 및 전리 방사선과 같은 물리적 방법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다. 소독제 다음으로 의사는 소독제를 사용하여 비활성 물질에 있는 미생물을 죽인다. 이는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조직에 미치는 독성 영향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독제는 알코올 및 베타딘과 같은 요오드 화합물이다. 방부제 또는 화학적 치료제 둘 다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은 방부제가 미생물의 성장을 막기 위해 손상된 조직에 직접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다른 한편 화학적 치료제는 정맥내에 투여된다. 미생물의 종류에 따른 항균제의 분류 아래에서는 그 항균제가 작용하는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항균제를 분류한다. 항생제, 항생제라는 용어는 특정 유형에 민감한 미생물을 죽이거나 그 성장을 억제하는 화학물질을 의미한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의사는 항생제를 사용하여 박테리아 감염을 치료한다. 의료 전문가는 이러한 약물을 수의학 및 인간의학에서 사용한다. 또한 그들은 항기생충제 및 다른 항균제와 함께 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전반적으로 항생제 치료의 목표는 미생물을 죽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항생제를 이용한 자가 약물 치료는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라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박테리아가 다른 항생제에 대한 내성 메커니즘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에 효과가 있었던 치료도 더는 효과가 없어지고 항생제도 효과가 없게 된다. 항진균제 이는 항곰팡이제라고도 불린다. 전반적으로 항진균제는 특정 곰팡이의 성장을 멈추거나 그 곰팡이를 죽이는 물질이다. 항생제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이러한 약물을 스스로 처방하고 남용하는데 불행위도 이로 인해 미생물이 일반적인 약물에 대한 내성을 가지게 된다. 가장 잘 알려진 항진균제는 다음과 같다. 이트라코나졸, 포스코나졸, 플루코나졸, 보리코나졸, 카스포펀진, 항기생충제 다음으로 이 항균제는 수의학 및 인의학 모두에서 사용된다. 이 물질은 박테리아와 기생충으로 인한 감염과 싸우며 일부 암치료에 사용되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항기생충제는 다음과 같은 구충제 및 항원충제이다. 알벤다졸, 메벤다졸, 트리메소프린, 파로모마이신, 메트로니다졸, 이버메틴, 항바이러스제 다음으로 의료 전문가는 이러한 약물을 사용하여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한다. 불행히도 항바이러스제는 질병을 치료할 수 없지만 증상을 완화할 수는 있다. 따라서 증상의 심각성과 고통스러운 합병증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항바이러스제는 각 유형의 바이러스에 존재한다. 그러나 반드시 의사만 이 약을 환자에게 처방해 주어야 한다. 결론 전반적으로 항균제는 다양한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미생물을 죽일 수 있다. 그리고 의사는 특정 감염 및 상황에 기반하여 한 가지 유형의 항균제를 사용한다. 미생물 약품, 항세균제, 항진균제, 항기생충제 및 항바이러스제은 처방 전 없이 살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약물을 자가 치료하게 되면 미생물에게 내성만 생기도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치료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